오늘 시장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네. 자, 현재 뭐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장 뭐 상승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함께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이 일단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자,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데 개인들은 역시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현금화 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들, 그런 심리들이 좀 보이는데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1,500억 원, 1,800억 원 넘게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 상황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서영원 전문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들리네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뭐 살짝 질문 드렸지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미 시장 분위기는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훨씬 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국에서 사실 투자은행들의 최종금리 목표치가 상당히 좀 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코스피 중심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면 오늘은 상승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낙수 효과로 인한 코스닥이 키 맞추기 전략으로서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만 좀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골고루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70과 60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물량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져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우려하기보다는 최소한 박스권의 흐름들 또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진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좀 관심 섹터로서는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절단이 또 UAE를 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원전 섹터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로서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소형 원전 쪽에 대한 이슈로서 뭐 G2파워라든가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치주 투자로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쪽은 순환매 전략으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시장의 좀 안정감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수익도 좀 챙겨가실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